공포 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산삼의 여신. 오늘은 산삼과 관련된 소소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산에서 자라는 약초인 산삼은 오래전부터 모든 병을 고치는 신비하고 귀한 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부터 산삼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 주변 나라에 수출되는 그야말로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이 찾으려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불로초 역시 사실은 한반도의 산삼이었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한반도의 산삼은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중한 산삼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고 캐기가 너무 어려워서 산삼만 전문으로 캐는 신만이라는 직업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신만이들은 산삼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었는데 그런 만큼 신만이와 산삼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산삼의 여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백두산 서남쪽에는 귀선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귀선의 아버지는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어머니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습니다. 사실 부모의 병도 고치기 어려운 형편이라 살림도 도울 겸해서 귀선은 자주 백두산에 들어가 산삼을 캐서 가져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선이 산삼을 많이 캤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도적대가 몰려왔습니다. 귀선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진 산삼을 모조리 내놓거라.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너와 네 부모의 목숨은 없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캐기 힘든 산삼을 다 내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기 집안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기에 귀선은 처음엔 산삼은 시장에 내다 팔아서 나한테 없다. 라고 거부했다가 도적대가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귀선의 부모를 죽이려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귀선은 어쩔 수 없이 숨겨놓은 산삼을 모두 꺼내어 도적대에게 주었습니다. 산삼을 챙긴 도적대는 즐거워하며 떠났고 귀선은 맞은 상처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겨우 귀선이 잠에 빠질 무렵 그의 집 방문이 열리더니 맑은 향기가 방 안에 몰려왔습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귀선이 잠에서 깨어나자 열린 방문으로 자기가 백두산에 올라가 산삼을 캘 때 가끔씩 나타나 도와주던 소녀 한 명이 들어와서는 귀선을 보며 내일 아침 선인교 벼랑 위에 소나무로 오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재빨리 열려진 방문 밖으로 나갔는데 이때 도적대에게 맞은 상처와 통증까지 말끔히 사라져버려 귀선은 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밝자 귀선은 소녀가 알려준 대로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산삼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밭에서 소녀가 걸어 나오더니 왜 그렇게 나를 보고만 있는 겁니까? 어서 이 산삼들을 캐어 집으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소녀의 말대로 귀선은 산삼들을 캐어서 집으로 가져갔고 산삼들의 크기가 크고 굵어서 꽤 값이 나가는 상품들인지라 귀선과 부모님 모두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귀선은 여느 때처럼 산삼을 캐러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집 안에 온통 향기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부모님에게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묻자 어느 소녀 한 명이 집으로 와서는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저녁 밥상까지 지어주고는 그대로 사라졌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귀선은 틀림없이 자신에게 산삼밭을 가르쳐준 소녀가 집에 왔음을 깨닫고 도대체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갑자기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더니
그 소녀가 자신의 곁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를 본 귀선은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소녀는 나는 백두산에 피어난 산삼을 지키는 신들의 딸입니다. 내 부모가 당신의 선량한 마음에 감동하여 당신을 도우라고 보내서 이렇게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맡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청혼을 받은 귀선은 내 부모는 환자이고 내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그래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소녀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의 부모와 집을 잘 도울 것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따뜻한 마음에 기뻐한 귀선은 날이 밝자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고 백두산의 산삼을 지키는 여신이 며느리가 된다는 말에 귀선의 부모도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귀선과 결혼한 소녀는 매일 남편과 함께 약초와 약수를 가져와서 부모에게 먹게 했고 그렇게 세 달이 지나자 귀선의 어머니는 드디어 눈이 보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귀선 부부는 백두산에서 산삼의 씨를 받아 장례삼을 재배하여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백두산의 산삼 여신의 설화는 다른 전설들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